안녕하세요. 물고기 다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깊은 어둠 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직접 하시면서 보는 걸로 하고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들이 한 번씩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좀 신기하고 새롭고 이렇게 출발. 스캠. 요, 베이베. 안녕하십니까? 고양이 시끄러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한 마리를 보내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가고 난 뒤에 한 마리를 돌아서 이렇게. 자기 기력을 보고, 기력을 보시고 때리시면 돼요, 그냥. 기력 채우고, 잔심. 잔심 쓰는 게, 저도 아직 초보라서. 이게 진짜 쑥달이 안 되네. 잔심을 써줘야 되네, 잔심. 고수분들은, 고인분들은 잔심에다가 또 하나 더 넣어서 중단, 상단 바꾸기. 그러면 기력이 더 빨리 차더라고.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 아이템 보이시죠? 노란색. 저게 밑으로 떨어져요. 여기에. 위에 보이시죠? 박쥐. 박쥐들이 우르르 지나가면서 저게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여기 옆에 보면 나무 보이시죠? 밑에, 바로 밑에. 얘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기관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밑에 네모탄, 저 밑에 내려가면 네모탄 상자가 있는데 상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 나무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냥 발판이 되는 거죠. 갈수 있게끔. 지금은 못 가고. 여기 이제 박쥐들이 두루루 놓으면서 저를 칠 건데 조심해야 돼요. 쫙 치면 쫙딱 빠지면 되죠. 그럼 아이템은 밑으로 떨어져죠. 저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제 끝에 저 끝에 몹이 한 마리 있어요. 쟤가 활쏘는 애예요. 밑에 애들 잡겠다고 잡으면 쟤가 활을 쏘아요. 그럼 되게 귀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부터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쫙쫙쫙쫙 조졌죠. 그다음에 얘가 올라오면 얘도 쫙쫙쫙쫙쫙 피해주고, 그다음에 쫙쫙쫙쫙쫙쫙 피해주고, 창이 오는데 창창창창창 죽어 창창창창 이렇게 하면 되죠. 절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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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절대 입에서 나는 소리. 도끼, 도끼, 도끼 하면 도끼가 죽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아이템을 하나 먹으러 갑니다. 아마 이건 제 캐로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캐로로. 여기 몹이 하나 있는데 얘는 누워 있죠. 그러면 하단 공격으로.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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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다시 중단으로 바꾸면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났네. 잠좀 그만 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 열고. 괴로로. 먹고. 여기 첫 번째 동굴이 있는데, 여기 문을 열자마자 몹이 있어요. 빠르게 처치해야 돼요. 와우.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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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와우. 처치. 와우.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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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창. 나는 창. 나는 창. 일단은 제가 빨간색 게이지가 딱 생기면 삼각형을 누르면 스턴에 걸려요. 그러면 넘어져요. 그때 다시 삼각형을 누르면 찌르기가
위에서 찌르기가 되죠. 찌르기가 아니고 꼽기가. 아. 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눈이 보이죠, 눈. 예. 여기서 옵션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아닙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얘가 이렇게 되면 안 잡아도 얘가 죽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나쁜 놈들은 얘가 아까 전에 위에 있는 애 열쇠를 주는 애입니다. 오케이. 핸드시만 때리면 시간 텀을 두고 얘가 돌아서 자동으로 옵니다. 그러면 제가 올 줄 됐죠. 그러면 얘를 때려요. 그러면 쟤도 오죠. 시간 텀을 주고 딱 때리면 순서대로 와요.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잡는 거죠. 차, 쪽, 찌르기. 아이씨, 찌르기 왜 안 먹혀? 됐죠. 그 다음에 수령방의 열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진행하기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 보면 몹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얘를 뒤로 돌아가서 때려야 돼요. 제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중단이 먹혀요. 와우, 중단이 먹혀요. 왜냐면 제가 위에 있으면 중단을 이렇게 치면 쟤한테 안 맞아요. 그냥 하단으로 쳐야 돼요. 이때는 밑으로. 그래야지 맞아요. 약간 그런 것까지 여기 이 게임은 반영을 하더라고요. 아까 두 마리 잡았던 곳이죠. 꼬셔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가면 몹이 나올 텐데 잡고 줍줍 아이템 먹고 얘도 먹고 다 먹고 계속 먹고. 그러면 몹이 올 때가 됐는데 두 마리가 오면 안 되죠. 조금 기다립니다. 둘이 친한가 봐. 같이 오네. 같이 오면 안 되는데. 이놈들 둘이 친한가 봐. 너 이리 와. 아니야. 왜 둘이, 둘이 형제인가? 요! 뭐야, 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산 걸로. 여기 기관 보이시죠? 여기 얘를 돌리면 위에 내려와요. 맞죠? 그러면 발판이 생기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수령방에 수령도 볼 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죠. 여기부터 하면 되네. 수령방부터 하고 뛰어내리는 게 낫겠네. 여기가 수령방이라고요. 문을 열자. 그러면 얘가 또
하단 공격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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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단. 중단. 이렇게 수령을 잡는 거죠. 그러면 자, 뭔가 아이템을 많이 주죠. 깨로로 하나 먹어주고. 아이템들을 각각 얻죠. 그리고 아이템을 한번 볼까요? 도끼, 대태도, 이걸로 바꿀게요. 대태도는 무조건 템 높은 게 좋아요. 뒤에 옵션도 좋아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리고 위에 전자 띄어낼 준비를 하죠.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발판이 생겼죠. 아까 없던 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다 먹어줍니다. 다 먹어줘. 그럼 여기에 뭐 한 마리가 있는데,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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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이게 대시를 해서 앞으로 가면 얘를, 얘의 공격의 한 패턴을 제가 뺏는 거죠. 그래서 좀 몹을 쉽게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쟤를 가기 전에 이쪽을 돌려서 등 돌아 있는 애를 뒤로 가서 찌르기,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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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보내버리죠. 뭔가 눈치챘어 쟤네들이. 막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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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 블라 하나. 활을 땡기는 중. 활을 땡기든 앞으로 가면 얘가 어쩌 어쩌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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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막아봐. 계속 막아봐. 안 막죠. 상자 있고 여기 있고. 여기서 가장 뭐 하나 포인트라면 이게 트로피에 연결이 있거든요. 트로피와 관계가 있는 건데. 헛! 자, 지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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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밀자. 더 밀자. 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자, 이렇게. 원래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잘 안 떨어져. 온천에 들어가서 모든, 이 게임의 모든 온천을 다 돌리면 트로피가 생겨요. 근데 온천 하면 피도 차고 좋죠. 버프도 하나 생기고. 온천 버프. 칼 무덤은 다 확인해주고 가는 것도 괜찮죠. 와! 박쥐. 박쥐 하면 X 누르고 안으로 진입하면 돼요. 그러면 안 떨어져요. 여기까지가 챕터 1이었습니다. 영상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랩업도 좀 하고 끊을까요? 그러죠. 능력 개화. 보자. 인내도 좀 올려볼게요. 오케이. 주술도 좀 올리고, 인내도 좀 올리고, 다 올려야죠.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